최근 진주교육대학교 김성규 제9대 총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되고 교육부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김성규 신임 총장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임 총장으로 이제 진주교대를 이끌어가게 되셨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총장 임명과 더불어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100여 년간 초등교육의 발전과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변화무쌍한 시대 흐름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앞으로 100년을 정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교원 양성대학으로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 그동안 구성해온 진주교대 모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4년간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교대는 경남 유일의 교육대학으로 초등교원 양성이라는 특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먼저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의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확충에 집중할 것입니다. 네. 우리 대학이 지속적인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진주시 등 유관 기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의 발전기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교원의 신규 채용 규모보다 양성기관의 정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최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입학 정원을 12%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초등교원 양성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교육의 방법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테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면 교사와 학생 간 개별적인 관심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학급 2교사 제도를 도입하면 학생들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가 가능하고 교사들에게도 교육 프로세스에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 이러한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과정에 변화가 필수적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4년에 대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진주교대 총장으로서 미래의 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교원 양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 기초 학력 지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을 지켜봐 주십시오.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주교대가 김성규 총장 체제로 새 출발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내 유일한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인 진주교대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또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